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재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친구 MG 짐스나이퍼2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와우! 짐스나2 아주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발매는 2017년 1월 21일에 했습니다. MG 2017년 첫 MG로 발매를 했어요. 가격이 3,800엔, 국내에서 한 38,000원에서 한 5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등장이 OVA죠? 네, 0080 주머니 속의 전쟁에서 등장을 합니다. 뭐 메인 파일럿은 소개된 건 따로 없지만 등장을 한 것까진 좋은데, 사실 이제 캠퍼한테 그냥 캠퍼한테 터지는 용으로 나온 거라 얘도 짐이라서 결국은 짐이라서 좀 안타까운 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MG는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프레임은 기존의 MG 건담 2.0 버전의 프레임을 사용하면서 재질을 바꿨어요. 요즘 걸로. 그래서 가동률 그리고 관절 강도까지 둘 다 잡은 녀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수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특히 조립하면서 지루하지 않아요. 재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출색 정말 잘 나왔거든요. 이 은은한 색깔? 은은한 하늘색이라고 해야 될까? 좀 진한 하늘색이라고 해야 될까? 애매한 그 색깔을 아주 잘 표현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라이플 부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예, 네, 충분하지 않나요? 이거보다 더 컸으면 아마 너무 크다는 생각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MG 짐스나이퍼2의 외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와, 프로포션이 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정말 멋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정말 화려하기도 하고요.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짐스나이퍼다 보니까 짐스나이퍼1도 있어요. 2잖아요.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과거에 나왔던 짐스나이퍼, 그리고 이번에 나온 짐스나이퍼2입니다. 두 개만 비교해봐도 9판과 최근 판의 차이가 너무 드러나네요. 일단은 짐스나이퍼2는 허리가 많이 얇아졌기도 했고요. 그리고 머리도 굉장히 샤프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짐스나2의 압승이네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리어 그린으로 이제 클리어 파츠를 전부 다 사출을 해줬고요. 내부에 지금 자세히 안 보이기는 하는데 안쪽에 이제 다 이렇게 비추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내부 디테일이 다 보여요. 그거 이따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기믹으로는 이 위에 바이저를 씌워줄 수 있다는 것. 이 바이저 안쪽에도 은박실을 이용을 해서 내부에서 약간 이제 광이 나도록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센스 있다, 돋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머리 위에도 센서까지 다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자체의 파츠 분할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아주 좋네요. 그리고 가슴 부분, 네, 몸통은 이제 덕트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깔끔하게 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츠 분할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코피트 같은 경우는 이 가슴 자체가 들리는 게 아니라 안쪽에 이 빨간색 파츠를 들어 올리면 내부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발 보이시나요? 여기? 근데 사실 여기에 타는 파일럿은 존재하나 100분의 1 피규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왜일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어요. 글쎄요, 왜일까요? 그리고 전체적인 허리 형태라거나 아주 잘록한 허리, 날렵해 보이는 몸매 아주 좋군요. 이제 어깨 같은 경우는 아주 좀 투박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파츠 분할이 되어 있을 건 다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덕트라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건식 데카를 이용을 해서 이제 기체 번호라든가 이런 걸 써줄 수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깔끔한 형태의 팔, 여기도 그래도 몰드가 조금씩 들어있어요. 약간씩 들어있고요. 손은 엄지손가락은 가동을 하는데 이제 나머지는 교체식입니다. 빼서 다른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죠. 자, 방금같이 주먹손도 있지만 이렇게 편손도 있고요. 그리고 무장용도 있고요. 이 빔사벨이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무장용도 있고, 그리고 스나이퍼 라이플용이 따로 있어요. 스나이퍼 라이플용. 근데 요거 말고도 이제 라이플용 손이 또 하나 들어있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검지손가락이 앞으로 더 뻗었느냐 안 뻗었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거든요. 얘는 그래서 안 써요. 파츠는 들어있으나 버리는 파츠입니다. 루즈 파츠. 정크 파츠예요. 그래서 얘만 쓴다는 거.
자,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는 깔끔한 파츠 분할이 아주 돋보입니다. 제 이 장갑이 외장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아주 좋았습니다. 자, 엉덩이 쪽에는 이렇게 빔사벨을 수납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외장 몰드들 좋고요. 종아리 부분 몰드 아주 좋고요. 아, 무릎에 덕트 분할되어 있고요. 쭉 내려가면 발이 좀 넓은 편인데 그래도 발이 2.0 그 건담 베이스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연하게 잘 움직여줍니다. 특히나 이 종아리에 있는 스러스터는 정말 이거는 파츠 분할이 아주 깔끔해요. 너무 깔끔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한데? 수준 나와요 진짜. 그거랑 백팩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분할이 아주 섬세합니다.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아주 멋있고요. 백팩 자체는 세밀하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각도로 재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제 프레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이 굉장히 디테일한데요. 이게 이제 퍼스트 2.0의 바리에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8부터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솔직히 뭐 없죠? 이제 팔꿈치 관절 디테일 말고 내부 프레임은 아, 동일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옆쪽만 봐도 이제 실린더의 위치라거나 그 디테일의 몰드라거나 이런 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도 옆에서 보면은 이제 세부적인 거는 좀 똑같죠? 발바닥도 똑같고 그리고 종아리 좀 달라지고 무릎 좀 달라지고 아 퍼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흰색 파츠가 들어가는데 굽혀보면 똑같은 파츠가 있어요.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옆에서 봐도 그렇고요. 옆에는 이제 뒤가 조금 다르겠구나. 네, 뒤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관절 달라졌고요. 기본 뼈대는 이제 퍼스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가장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머리. 머리 디테일이 실제로 보면 장난 아닙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몰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와 이게 프레임 보는 맛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 디테일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앞부분 말고도요. 옆만 봐도 야 옆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죠? 디테일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뒤까지도 뒤통수까지도 몰드가 아주 잘잘하게 아주 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는 맛 있는 그런 머리인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자 이번엔 무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메인 무장이 바로 이 스나이퍼 라이플이죠. 아주 조형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몰드도 화려하기도 하고요. 색깔도 굉장히 잘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진한 색상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센서 같은 경우는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에 실을 이용을 해서 깔끔하게 재현을 해줬고요. 반대쪽이 몰드가 조금 달라요. 몸체 부분이 그래가지고 요것도 세밀하게 잘 됐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총구 부분도 굉장히 재현이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받침대를 펼쳐줄 수 있는데 짜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둘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서죠? 아주 깔끔하게 서죠? 뭐 이걸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것도 있지만 옆으로도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펌 머신건이 있습니다. 빠밤 불펌 머신건 짜잔 아주 그냥 디테일하기도 하고요. 볼륨감이 좀 있는 두꺼운 형태의 머신건인데 상당히 재현력은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탄창이 교체가 돼요. 그래서 총 3개의 탄창이 들어가 있고요. 원하는 솔직히 다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원하는 걸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게 빔사벨. 빠밤 빔사벨. 자 엉덩이 쪽에 다 되어 있고 여기에 빔 파츠를 이용을 하면은 깔끔하게 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를 들기 위해서는 아까 봤던 이 무장용 손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존재하는 게 바로 이 친구 실드. 빠밤 실드. 개인적으로 실드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해요. 외관은 뭐 그냥 그럭저럭. 외관은 그럭저럭. 내부가 상당히 화려한데요. 안쪽에 이제 팔꿈치에다가 장착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도 있고요. 그리고 뭐 따로 가동은 안 됩니다. 그냥 요대로고요. 하지만 이 밑부분에 짜잔 이걸 들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짠. 자 바닥에다가 실드를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아 상당히 좋죠. 근데 요거까지만 되었으면은 이거 뭐 좋다고도 말 안 합니다. 더 좋은 게 있죠. 잘 보세요. 안쪽에 이 앵커 부분 이 바닥에 세우는 받침대 부분 위쪽에 보면은 조인트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불펌 머신건에
추가 탄창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수납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기믹이 존재합니다. 잘 보세요. 아까 빔사벨을 수납했던 여기 있죠? 엉덩이 부분에 허리 뒤쪽에 있는 파츠 자체를 분리! 이 분리된 파츠를 실드의 상단부에다가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짠! 자, 이런 식으로 무장들의 추가 파츠들을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인 즉슨 이게 거의 뭐 육전형 건담의 컨테이너 비슷하게 그냥 추가 파츠를 담아놓는 그런 형태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가동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퍼스트 2.0의 프레임을 쓰다 보니까 어깨 가동기를 상당히 화려합니다. 살벌하죠? 앞으로 뽑혀나오는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뭐 그냥 앞으로 그냥 쏠리는 수준? 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어깨가 올라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 굉장히 크게 잘 올라가줍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더해주는 어깨 장갑의 가동, 어깨 장갑 자체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여줍니다. 짜잔! 그리고 팔꿈치 이중관절로 해서 완벽하게 굽혀지고요. 이 내부에 연동돼서 딸려나오는 이런 실린더의 디테일들도 존재하고요. 자, 허리 같은 경우는 회전 뭐 자유롭습니다. 가슴 가동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가동률이 정말 좋아졌어요. 옛날에 비하면. 그래서 자연스러운 내가 원하는 포즈를 취해줄 수가 있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는 내부에 뭐 축이 이동하는 기믹 같은 건 없지만 아주 깔끔하게 가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옆으로 뻗거나 아니면 다리를 들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액션을 취해줄 수 있고요. 무릎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게 완벽하게 굽혀집니다. 이중관절이죠, 당연히. 이제 당연히 허벅지 쪽에서 실린더 디테일이 같이 딸려 내려오기도 하고요. 발목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 부분이 좀 걸리기는 해요. 약간 걸리기는 해요. 그래도 충분한 가동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가동률을 가지고 있고 뒤로 뻗는 거라든가 앞으로 굽히는 거라든가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발바닥 같은 경우는 3등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접지력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빠지면 뭐 이거는 뭐 발바닥이라 상관없겠구나. 빠지는 건 뭐 큰 신경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가동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딱 이렇게 포즈를 잡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통 뭐 솔직히 메카니까 센서에 관해서 상관없지만 좀 더 리얼한 포즈를 위한 기믹이 하나 있습니다. 목인데요. 목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싹 숙여지는 기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코프에 더 가까워지는 형태로 해서 예, 좀 더 자연스러운 리얼한 포즈를 취할 수 있는 목 기믹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알려드려요. 자, 오늘은 이렇게 MG 짐스나이퍼2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가동률이 좋고 포즈가 정말 잘 잡히기 때문에 너무 뭐 걱정 없이 그냥 포즈를 막 취해줄 수가 있어서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빠시! 네, 여러분들 오늘 요 녀석 네. 짐스나이퍼2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고품질이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무장이나 자세나 아니면 이런 포즈가 굉장히 잘 잡히기도 하고요.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녀석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럼 점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점수! 네, 외형 10점입니다. 사실 뭐 나부랄 데가 없어요. 특히나 프레임 부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머리. 와, 따봉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장! 기본적인 무장은 충실하게 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라고 한다면 이 다음에 발매할 한정판이 너무 풍성하다는 게 문제인 거지 기본 구성은 이게 맞아요. 그리고 가동률 군더더기 없죠? 네, 뭐 더 말할 건 없습니다. 네, 가동률 아주 좋았습니다. 10점이고요. 그리고 기믹 얘 같은 경우는 짐은 솔직히 기믹이라 할 게 크게 없어요. 근데 무장에다가 알게 모르게 기믹을 굉장히 많이 넣어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바이더 씌워진다거나 이런 부분도 말이죠. 그래서 거기도 10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빠시!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멀리 꾸덕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